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옵니다. 끝까지라는 단어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길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질, 사랑의 그 퀄리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은 직후에 나온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하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아주 중요한 증거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주셨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예수님만의 죽음, 모든 사람들의 죽음이 그러한 효과가 있는 죽음은 아니죠. 어느 한 사람이 고귀한 희생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은 아닙니다. 일부분의 가치가 있는 죽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는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죽음이요 또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죽음이기에 우리의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또 우리가 아무리 고귀한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또 반복될 수 없는 유일하면서 동시에 가장 고귀한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은 반복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범은 누구나 행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적용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본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선물로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따라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은 누구든지 또 모든 제자들이 따라야 하고 또 따를 수 있는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던 중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겉옷을 수건으로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냄새가 나셨기 때문이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당연히 그 당시에 생활 풍습으로는 발을 씻어야만 하는 상황인데 그 남자들이 여러 명 모인 그 크지도 않을 그 방에 모여있지만 아무도 발을 씻지도 않고 또 서로 씻겨주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면 아주 멋진 다이닝 테이블에 제자들이 점잖게 앉아서 이렇게 식사하는 모습을 그렸죠. 그것은 그 르네상스 시대의 그 분위기를 반영한 거지 사실적인 그림은 아니죠. 사실적인 그림으로 그렸다면 아주 낮은 테이블, 저희가 앉아서 먹는 그 낮은 테이블 정도의 높이에 그 식탁에 모두가 다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려야 합니다. 그럼 모두가 다 단정하게 이렇게 저녁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이라면 좀 견딜 수 있었겠죠. 상상해 보십시오.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한다면 서로의 발이 서로의 얼굴을 향하고 있겠죠. 예수님 옆에 있는 베드로의 발이 예수님의 얼굴을 향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참다 못해 일어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고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제 너희들의 발을 씻기려 한다. 준비해라.
또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려 하니 베드로 너는 물도 오고 야고보 너는 수건 가져오고 이렇게 씻기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물을 떠오시고 또 수건을 준비해 오시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광고하지 않고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 이게 섬김의 출발,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섬김이 시끄럽고 또 광고해야 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하는 섬김은 이미 하늘에서 상을 잃어버린 것. 조용히 또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을 조용히 시작하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비난이나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나의 제자로서 이렇게 발도 안 씻고 서로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먼저 시키지 아니하시고 먼저 일어나셔서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 섬김의 아름다운 시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겨주실 때 과연 누구의 발을 먼저 씻겼을까,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오래 그 교회 사적으로 오래된 분들의 해석을 보면 여러 해석이 있어요. 베드로의 발을 먼저 씻겼다, 또 누구의 발을 먼저 씻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가장 감동적인 해석은 크리소스톰이라는 그 초대교회 교부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그렇게 믿는다, 이거는 뭐 사실이다는 아닌데 그렇게 믿는다,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가룟 유다의 발부터 씻겼을 것이다. 13장에 보면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다음에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넣었다 라는 그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나는 씻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섬김을 거부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은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부터 씻겼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원수의 발을 씻겨주신 사랑이다.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베드로의 배신자의 발을 씻겨주신 섬김이다. 또한 예수님을 못 봤다고 의심하는 도마의 발을 씻겨주신 섬김이다. 십자가가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의 발을 도망갔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발이다. 그런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시는 예수님, 가룟 유다가 사단의 생각을 품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의심할 그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셨다는 것. 여러분 오늘 예배 안내 주차 안내위원이신데 여러분이 주차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좋은 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그 안내해 주고 싶은데 주차위원회 원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원수의 차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그냥 패스하고 싶지 않을까요? 여긴 주차 안 됩니다 이렇게. 적용해 보자면 주차를 하는데 그 주차위원회 평소에 원수 같은 분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배신하고 뭐 그분에게 아주 해를 끼친 분에게 제일 좋은 자리를 달려가서 여기 주차하십시오. 가능할까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날에 적용하면 예배 안내하는데 원수 같은 분을 에스코트해서 여기 앉으십시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 때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뻔합니다. 다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이후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발을 씻기지 않은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면 가룟 유다의 발은 특별히 온도를 뜨겁게 해서 붙든지 뭐 그런 우리의 그 복수심이 불러일으키죠. 자신의 배반자, 의심하는 자, 또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끝까지라는 것은 배신하는 자들까지 또 예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외면하는 자들까지 사랑하시는,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원수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섬김의 깊이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깊이는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르고 정말 나를 지지해주고 또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베풀어주신 섬김만이 아니라 나를 배신한 그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그 발을 씻겨주시는 그 사랑이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라, 세미나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잘 기록해서 영원토록 그렇게 전파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저희가 세족식 하죠. 뭐 장례식도 하고 여러 뭐 샤이닝 글로리 또 여러 프로그램, JDS 프로그램에 클라이막스가 이 세족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분명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세족식 한다 그러면 좀 발을 더 씻고 나오지 않습니까? 더러운 발로 오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발을 씻길 준비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프로그램이죠. 그런데도 세족식은 감동이 있어요. 그 누군가 내 발을 씻겨줄 때, 나조차도 더럽게 여기는 이 발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겨줄 때는 참 감동이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떤 계획된, 의도된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그 세족식은 감동이 있죠.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이 사건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 이상준 목사님 번역하신 그 종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두라노 출판사는 아니고 그 어느 출판사인가 잊어버렸는데, 종의 마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 데이빗이라는 어느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떤 부르심이냐면 이 세수대야를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발을 씻어주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배낭에다가 그 세수대야를 메고 빈민과 또 마약하는 사람들 또 이런 슬럼과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내가 당신의 발을 씻겨주겠다, 뜻것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놀라죠. 아니, 당신이 왜 나를 발을 간다야다 내가 당신의 발을 씻겨주고 싶다. 그냥 발만 계속 씻겨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른바 대야사역이죠. 대야사역, 발 씻겨주는. 그래서 이분이 이 발을 씻어주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분이 발을 씻기는 그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발을 씻어주는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죠. 그래서 그분이 발을 씻기며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냥 발을만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면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실제로 순종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마 저와 우리 여러분이 동부이천동 길거리 지나가는 분들 다 앉아서 지나가는 분들 한 분씩 발 씻어드립니다. 그렇게 레디컬하게 순종하면 아마 엄청난 충격이 있겠죠. 이분이 그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분의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할렘과 이런 정말 저 남미에 그 마약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발을 씻어주면서 그 체험한 이야기를 이제 책으로, 간증집으로 낸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큰 감동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감동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고 너희가 나를 주라 부르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불렀다면 주와 선생된 내가 한 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라. 자, 여기에서 만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어주는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내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어떤 난리가 날까요? 저요 저요 그러면서 서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 카리스마로 가득한 베드로가 다 제 앞에 있을 거예요. 다 손 들어서 너네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내가 먼저.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이곳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 광경에서 예수님의 우리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나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여러분 안 씻기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씻길까요 안 씻길까요? 먼저 씻기고 싶을걸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더러운 발이 더럽게 느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위기가 아마 싸늘했을 거예요. 서로 씻기라, 서로 씻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갑자기 어려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씻기라 그랬으면 너무나 쉬운 명령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씻기라 하지 않고 서로 씻기라. 그 말씀은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곧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참 행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행하기 어려운 까닭은 해석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이 말씀이 어려운 까닭은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쉽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쉽습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기가 훨씬 쉬운 겁니다. 왜? 만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가까이 매일 만나는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기라는 말씀, 이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운 거예요. 행할 수 있고 피하기 어려운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라. 이 말씀 한마디에 담긴 이 무게, 영적인 무게를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 또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삶이 예배가 되지 않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는 예배로 드려지지 않죠. 6일간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을 때 함께 모인 주일의 예배가 예배가 되겠습니까? 소득의 10분의 9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그래서 10의 1을 띄어서 드리는 것이 11조가 되겠습니까? 거룩한 11조, 너희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유대 사람들이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10분의 9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11조가 온전한 11조가 되려면 10분의 9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6일간의 삶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릴 때 예배 전후에 주차, 안내, 봉사, 이것 또한 예배이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늘 간과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차를 하고 어떻게 예배 전후의 성도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움직이는가가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씻기는 교회인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더 적대심을 받는 교회인가, 큰 포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주차 문제로 많이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차 문제, 이 교통 문제 정통한 어떤 그 도시계획 전문가에게 이 주차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주차 문제의 가장 정확한 해답은 주차장을 없애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대답 중에 가장 명쾌한 대답이었어요. 그 미국에 가면 유대인들의 회당이 마을마다 있죠. 그런데 이 허가가 잘 나요. 굉장히 허가가 잘 납니다. 그게 뭐냐면 회당에는 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유대인들은 다 걸어다녀요. 다 걸어다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딱 그 핵심적인 주차 대수 외에는 주차장이 크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교통 상황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반발이 별로 없이 허가가 잘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마다 다 그런 회당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결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기라는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청소하는 문제도
지금은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지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좀 서로 나눠할 수 없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2층 화장실을 내가 맡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뭐 서로 이렇게 맡아서 곳곳을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그러한, 그래서 청소는 다른 업체가 알아서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서로 짐을 나눠지면서 서로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문화가 오늘 이 교회 안에 일어날 때, 단순한 안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발을 씻기는, 서로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교회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저 멀리 우리 보러 누군가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질 필요가 없는, 다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발을 씻건과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 있다듯이 섬김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죠. 어쩌면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섬김의 마음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발을 먼저 씻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될 줄 압니다.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의무와 또 피하고 싶은 부담뿐이라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린 경우일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결단,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리더십들부터 이런 발을 씻기는 사역에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또 조용하게 예수님처럼 감당할 때 오늘의 교회가 세상의 발을 씻기는 교회가 되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